난세의 끝은 가깝다. 우리들이 진창에서 촉을 격퇴한 직후 본대가 합비의 땅에서 선호를 토벌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후는 오장원으로 공격해온 촉을 토벌하는 것뿐 적은 어쩐지 공격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 하지만 마음의 평정을 유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할 뿐이다. 너무나 긴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난세를 매장시켜버렸다. 계속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서 조자요 간다! 촉, 아니 제갈량 녀석, 무엇이 급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인가? 진창에서의 패배에 질리지도 않고 이번에 총력을 다해 오장원에 쳐들어오다니, 어쩌면 놈의 목숨은...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촉을 도발할 다시 없는 혹이. 본진과 그 주변의 수비를 굳혀 가만히 적의 자멸을 기다릴 뿐이다. 조인님은 우리들 위가 자랑하는 수호의 방패, 그대야말로 촉의 결사의 맹공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 무로 이제야말로 난세막을 내리시오. 덕을 베푼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다니 정말 구제불능이군. 하지만 그것도 곧 끝나겠지. 제갈량의 천명이 다하면 촉은 못 버틸 테니. 촉이 쓰러지면 천하는 결정된다. 그러면 곧 난세가 끝이 난다. 모두들 결의를 다져라! 이 싸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만 한다! 이것이 제갈량과의 마지막 싸움이 되는가? 나간다! 진짜로 간다! 이러한 공세 언제까지나 계속되진 않는다. 전선을 유지하면서 승기를 기다려라. 우리의 견고한 수비 잘 받으라. 이제 부른다. 어디? 사마의님, 지시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사마의님의 지시대로 투석의 준비를 서둘러라. 좋아, 왔느냐. 이것이 그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잘 싸운 것 같지? 계산대로입니다. 복병도 지금입니다. 네 놈! 총회가 당했어야 두석기가! 이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기세가 약해지지 않는데 제갈량 모습 뭔가 있구나. 함락당했습니까? 다른 술책이 필요하겠군요.
제기를... 적장을 제거했다! 촉진 내에서 기묘한 병기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수송대인 거금노를 봉쇄하라! 우리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 함락당했습니까? 다른 술책이 필요하겠군.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사마의 의외로 침착한 어쩔 수 없습니다. 예비 병력을 사용합시다. 제갈량 녀석, 반달이 났군. 참아라! 여기서 견디면 이길 기회가 온다. 두석기,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쏴라 쏴! 우리 힘으로 적을 밀어붙여라! 지금이다! 쳐들어가! 사마이! 어무니없는 겁쟁이였구나! 네 마음대로 지져봐라! 말꾼의 군사를 미면국하려는 군사 안 된다. 소심한 군사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주의인가? 귀에 거슬리는구나. 내가 죽다니 여기까지인가? 적장을 제거했다. 끝인가? 제길 적장을 제거했다. 저별의 움직임? 그렇구나. 죽은 것인가? 진군하라! 지금이야말로 공세를 펼칠 때다!
견고한 수비 잘 받으라. 힘 눌러서 으깨주마. 거점을 잃었는가? 후선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야, 저것은 폭발했다! 특수한 작업을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침착하게 녀석들을 노려 쳐라! 그게 안들의 활약이구나. 뭐라? 설마 제갈량이? 이놈 강유, 녀석의 예지를 이어받을 정도의 사나이가 되었다고? 진군 중지! 일단 후퇴하여 진을 다시 갖춘다! 강유 녀석, 전군, 일단 후퇴다! 무리하지 마라. 일단 물러나 진을 재정비한다. 단호한 것인지 대담한 것인지. 조금은 상대할 만 하겠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거점을 잃었는가?
후손책을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위험한가? 원군을 부탁한다! 내 공격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주군은 궁수로 나눠 연노를 파괴해라! 내가 상대하지! 경솔하게 싸울 수 없겠군요. 여기까지인가? 적장을 제거했다! 굉장하군요. 공격을 받아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인가? 적장을 제거했다! 민족의 선우는 없다! 이를 겨루어라! 적장을 제거했다! 몰아넣어버립시다!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이 싸움에 승리하여 반드시 이 난세를 끝내자. 예, 장군! 우리 위군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방패!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는 방패다!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저에게 힘을! 어떤 적도 전부 내가 점선했다! 혹은 지나칠 수 없다! 뛰어나구나! 내가... 어이없는 최후를... 적장을 제거했다! 마지막이다! 지금이야말로 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때! 귀를 어지르지 마라! 도와라! 유감입니다! 적장을 제거했다! 내가 잘 지탱하지 않는다. 나는 물러날 수 없다.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적장을 제거했다! 마지막이다! 제갈량이 결국 죽었느냐. 조인님, 당신의 수라같은 활약 훌륭했어. 난세를 싫어하는 힘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겠지. 안심해라.
이 오정원의 싸움에서 천하의 대세는 정해졌다. 당신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은 바로 거기까지 오고 있다. 새로운 호기 호. 때는 2세기 말, 한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중국 대륙은 군웅알과의 전란의 세상을 맞이한다. 스스로 패도를 걷는 사람, 대의를 이루려는 사람, 믿는 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은 영웅 후궐이 난세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사라져갔다. 조인, 자는 자효, 태국 조현 사람, 조조의 사촌동생. 젊은 시절엔 난폭하고 무예나 수렵을 좋아했지만 난세를 만나 개심하여 천하를 평온으로 이끌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조조의 거병에 응하여 진영에 참가하자 조인은 대군의 지휘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조조도 조인의 무를 인정해 주요한 전쟁엔 반드시 따르게 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적벽 전투에서 조조군이 패하였을 때는 선후의 추격군과 사투를 펼쳐 보기 좋게 무사히 조조를 퇴각시킨다. 조인의 용기에 감복한 조조는 조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졌다. 정남장군에 임명돼 번성을 향해 간 조인은 이윽고 관우의 공격을 받는다. 성이 포위돼 고립당하자 무기력해지는 장병을 필사적으로 고무시켜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번성을 지켜냈다. 조조가 병으로 쓰러져 조비가 위왕의 자리를 이어도 조인은 역전의 노장으로서 중용됐다. 촉한과의 결전에선 적의 연노에도 아랑곳 않고 과감하게 진격해 위의 승리에 크게 공헌했다. 조인의 무용은 마침내 난세를 종결로 이끌었다. 조비는 위의 황제가 돼 천하의 정점에 섰지만 조인에 대해서는 경의를 가지고 대해 조인이야말로 무인의 표상이라고 크게 칭송했다고 한다. 이 전기는 후세까지 고전되어 유구한 시간을 경과한 지금은 무쌍의 영웅 후궐로서 신과 같이 칭송받고 있다. 난세는 끝났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팔은 돼지를 무르익히고 가족을 안기 위해 있는 것. 천지여, 인간 세상이여. 언제까지나 풍요로워라.